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오지게 알려드리는 오지태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모두 힘드시겠지만 주말을 향해 다 같이 또 힘내봅시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한 종목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 제가 열심히 영상 만든 만큼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춤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5월 초에 시작했던 비트코인 도시락 이벤트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면 비트코인을 준다는 기사였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손을 잡고 5월 말일까지 3만 개를 한정 판매하는 프로모션인데요. 네, 대충 이런 식의 영상이었는데요. 이마트 24가 국내 거래소 빗썸과 손잡고 선보인 비트코인 도시락이 고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준비했던 3만 개 물량이 조기 완판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시락을 구입하면 누구나 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준비했던 모든 물량이 지난 18일 모두 완판되면서 20일 이마트 24에 따르면 이번 비트코인 도시락이 완판됨에 따라 빗썸은 판매된 수량을 최종 집계해 6월 중 도시락을 취약 계층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먹어보려고 이마트 24를 갈 때마다 이 도시락은 항상 팔려있어서 아쉽게도 먹어보질 못했는데요. 아는 지인이 먹어봤다고 하는데 맛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좀만 더 빨리 가서 먹어봤어야 했는데 아무튼 저번 영상에서 제 생각에는 요새 젊은 고객층이 가상자산은 물론 다양한 재테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마케팅 정말 머리를 잘 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반응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빗썸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비트코인 도시락을 구입한 뒤 실제 비트코인을 수령한 고객은 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쿠폰 번호 입력 기간이 아직 2주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일까지 더 많은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수령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이어서 이제는 CU 편의점에서도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바로 피자빵 사면 코인을 준다는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매년 5월 22일이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불리는 날인데 암호화폐 커뮤니티 일원들에겐 특별한 날이 되겠는데요. 2010년 5월 22일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역사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날, 비트코인으로 첫 실물 결제를 한 교환의 매개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사상 처음으로 입증한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를 사먹은 사례가 나타났으며 비트코인이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쓰인 첫 번째 날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라스질로 헨리츠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비트코인 피자데이 나흘 전인 5월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비트코인 포럼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라면서 피자 라지 사이즈 두 판에 1만 비트코인을 낼 테니 관심 있으면 연락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시세로 1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41달러. 여러분들 1만 비트코인이 41달러라니 믿기시나요? 당시 라지 사이즈 피자 두 판은 약 30달러. 거래 의도가 뭐냐는 댓글 질문에 헨리츠는 비트코인으로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흘 뒤인 22일 게시판에는 사진과 함께 거래에 성공했다는 헨리츠의 글이 올라왔으며 파파존츠 라지 사이즈 피자 두 판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고 헨리츠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가 피자를 먹기 위해 손을 뻗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포럼 게시판에는 비트코인과 현물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환호가 넘쳐났으며 교환 가치가 입증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피자데이 석 달 뒤인 2010년 8월엔 1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41달러에서 무려 600달러로 불어났으며 헨리츠는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며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로 치면 피자 두 판이 1,100,000만 세상에나 9천억짜리 피자가 되겠는데요. 와, 9천억짜리 피자라면 진짜 아까워서 한 조각도 아니 한 입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무튼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CU 편의점에서는 5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맞이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비트코인 증정 프로모션들을 5월 26일까지 선보인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최대 2만 5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다다액션 이벤트를 펼친다고 하며 행사 상품은 총 17종의 CU 피자 관련 상품들과 탄산음료 전 품목이 해당되며 응모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의 비트코인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이벤트는 꼭 실패 없이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참여해보세요. 아 물론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셨죠? CU를 좋아한다고 해서 뒷광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보를 알려드릴 뿐. 잘 아시겠죠? 자, 재미있는 이벤트도 알아봤고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추천드릴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없겠죠? 눌러줬을 거라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자면 인공지능 A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AI 산업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AI 코인이 대세로 떠오르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AI 테마 코인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개념 암호화폐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블록체인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블록체인 검증 메커니즘에 AI를 도입하거나 D앱을 사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을 위한 AI 마켓플레이스도 구축이 되고 있고, 이런 AI 코인의 공통점은 모두 암호화폐, 블록체인 앱, 웹 3.0 프로젝트 등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앞당긴다는 사실이에요. 블록체인에 AI를 도입하면 스마트 계약과 자동거래, 빠른 처리 속도 등 다양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IT 업계에서는 AI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받으면서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AI는 점점 똑똑해지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신원을 증명하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신원 인증 솔루션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렉 부테린과 세계적인 자산 운영사인 그레이스케일까지 유명한 대기업들이 AI 테마에 관심을 가지면서 뛰어들고 있는데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다는 건 곧 미친 듯한 상승이 다가온다는 거고, 이 얘기는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에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상승할 때처럼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종목을 아 확인이라도 해볼걸 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라도 넣어두세요.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AI 코인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래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와 가상자산 전문업체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을 전망하면서 AI 블록체인의 결합을 주요 트렌드로 손꼽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과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이 종목에 발을 담갔고, AI 기술로 자율주행을 구현한 테슬라의 CEO 이름이 뭐죠? 네, 일론 머스크까지 진입을 하면서 상승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코인에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AI 코인인 애니이누 코인도 12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드 AI 코인 약 2100%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미지 제너레이션 AI 코인도 무려 310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I 관련 코인 바로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아 맞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제2의 시바이누라고 부르며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AI 에너지까지 관련된 코인인데요. AI가 발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것이 엄청나게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는 AI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으며 현재 중국 세력들도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코인인데, 이것 또한 AI 밈코인의 테마가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였다 라는 것만 해도 30% 조금 넘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인은 아무리 못해도 30만 배 이상의 폭등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권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영상에서는 따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료방 업체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맞는지 확인 후 여러분께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인명이 궁금하시다면 제 개인 번호 010-8022-7225 이쪽으로 88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이 있는데 이곳에 본인 휴대폰 뒷번호 4자리와 함께 문자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참여가 완료되며 이 코인의 종목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유료 리딩방이나 금전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업비트 또는 빗썸 등 다양한 거래소에서 매일매일 분석을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매도가, 비중, 최소 금액 같은 코인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022-7225 이쪽으로 88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이 있는데 이곳에 본인 휴대폰 뒷번호 4자리와 함께 문자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